긴 바늘이 로아야 쭉 돌아가서 12까지 되면은 우린 나가서 놀 거야. 시간을 알아봐요? 아니요, 그냥 숫자만 알아요, 숫자만. 숫자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. 요즘에 뭐 숫자 뭐 될 때까지 뭐 하자, 밥 먹자, 아니면 양치하자. 곧잘 이해하고 이제는 잘 따르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식탐이 사실 되게 많아요. 빨리 먹기도 하고 식탐도 되게 많은데 우아는 식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은 또 다양한 음식을 막 많이 도전하려고 안 해요. 밥 먹는 것도 사실은 길게 먹으면 진짜 1시간 반, 2시간 먹을 때도 있어요. 1시간 내로는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3개 먹어도 돼. 나 도넛은 뭘? 도넛은 엄마가 보여줄게, 그럼. 대신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. 알았지? 아, 밥 먹을 때 유튜브를 보여주네요, 너튜브를. 노아, 이거 시계 봐봐. 저 긴 바늘이, 저 긴 바늘이 4에 가면은 이제 이거 끌 거야. 알았지? 우리 그때까지 밥 열심히 먹자. 그 위에 가면 안 되고. 12는 안 돼. 그 위에 가면 안 되고. 12는 안 돼. 아, 너무 늦어, 너무 늦어. 5는 어때, 그럼 5. 딱 5. 그게 제일 좋겠다. 응, 맞아. 오, 맞아. 긴 바늘 이제 5에 가면은 우리는 이거 재밌는 거 끄고 밥 먹는 거야, 알았지? 네. 아, 정말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다. 잠깐 멈춰요. 네요. 잠깐 멈춰요. 네요. 아직 5분 남았어. 왜 껐던? 밥을 안 먹어서 껐어요. 아, 애들이 이거를 물고 있잖아. 네네. 계속 안 씹고. 안 씹고. 근데 숫자를 되게 빨리 깨쳤다, 그죠? 어, 뭐 그런 거 네. 관심이 있어 했어요, 숫자에. 열심히 꼭꼭꼭 씹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. 엄마가 삼키면 또 이거 보여줄 거야.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아. 안 먹을 거야. 안 먹을 거야. 어, 갑자기 루이 암스트롱이야. 사실 식탐이 없으니까 스스로 먹으려는 노력을 조금 안 하더라고요. 어. 이렇게 잘 먹으면서. 자, 마지막은 로아가 먹어봐. 씩씩하게. 씩씩하게. 우와. 이야. 이제 치즈 먹어. 이제 끝. 다 먹었습니다, 이루아. 그때 정말 대단하다. 한 시간을 저렇게 한결같이 먹이다니. 한 시간이면 거의 코스인데, 일식. 아, 잘 안 먹을 땐 2시간. 아. 와, 힘들겠다. 대단한 분이네.